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한국 생활이 14년 차 카를로스 그리트입니다. 저는 솔직히 와이프랑 사이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우리끼리 다툼 나는 그런 이유가 대표적으로는 정리나 청소. 저는 옛날에 혼자 살았을 때 집이 어느 정도 좀 정리 잘 되어 있었고 깨끗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와이프 우리 집으로 이사 오면서 예전만큼 정리되어 있는 상태 유지하지 못해서 너무 요청들었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요. 아, 정리했어. 다 했어. 근데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거 보고 이게 무슨 정리야? 그냥 보이는 문제는 숨기는 분이지 정리한 건 아니죠. 저희 아내와 정리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많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많이 오세요. 아, 행복해요, 여러분. 외관은 너무 깔끔해요. 아, 여기요? 네. 아, 여기 집주인이 직접 하셔가지고. 아, 이게 전체 쓰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집주인이 옆에 계시고 집주인이 여기 막 앞에서 네. 이렇게 예쁘게 하시는 거죠. 바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네네네네. 오케이, 어서 오세요, 네. 아, 다 계단이구나. 네, 계단에 이제 신발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진열되어 있다, 그죠? 네. 쌓이게 되죠, 여기. 아, 그럼 이제 여기, 아, 거실이구나. 네, 여기 거실. 네. 환영합니다. 아, 네. 여기 우리 거실. 어머! 거실! 난 편의점인 줄 알았어. 난 편의점인 줄 알았어. 아저씨 여기 컵라면 두 개요. 와. 아니 근데 몇 평이에요? 23평 정도? 23평. 아, 그러니까 여기만 20 위에랑 위를 합쳐서 네. 합쳐서 합쳐서. 요게 정도 네.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가 아, 10평 정도가 그렇구나. 됐고 위에가 그 정도 더 좀 더 크게. 그럼 여기는 거실이에요? 주방이에요? 여기는 거실이에요. 여기는 거실? 네, 근데 경계가 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방으로 가는 거. 근데 결혼 사진이 없어요? 아, 결혼 사진 몇 개 있어요. 있어요? 사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있어. 어머, 어머, 근데 저쪽에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 네, 그냥. 오, 아, 너무 예쁜데? 이게 우리 혼인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신혼이잖아요. 그냥 와이프는 물건이 여기 다 던져가지고 나중에 제가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제가 거의 다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